안녕, 프링이들. 잘 지냈어요? 제가 프링이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쉬는 동안 밤마다 프링이들한테 온 DM을 읽으면서 프링이들 생각도 하고 뭔가 그 프링이들이랑 소소하게 수다 떠는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우리 막 TMI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링이들 카톡방에도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여튼 저는 뭐 하고 지냈냐면 부산에 가서 가족들이랑 오래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집을 이사했습니다. 뭔가 바뀌었죠? 프링이들은 바로 알것 같은데, 집도 이사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배우고, 그 중에 하나가 유화 배우기인데, 이거는 프링이들이랑 꼭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아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유화 클래스를 가기 전에, 오늘 프링이들이랑 유아 클래스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예쁜 화병을 샀어요. 우리 프링이들은 보면 알 거야. 왜냐면 내가 인스타에 올렸거든, 그 화병을. 그래서 그 화병에다 꽂을 예쁜 꽃도 사고,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프링이들이랑. 그런 소소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재료 사고 꽃 사러 가볼까요?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알죠? 이 크레파스. 웬일이야? 이거 똑같이 살까? 뽀로로. 아니, 크레파스 하나 살까? 완전 귀엽지 않아? 이런 붓도 초딩 때 진짜 많이 썼잖아. 요거 빨간색 돼 있는 거 알지? 응. 완전 국룰인 거 알지? 제가 붓을 804번이랑 808번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804. 그리고. 유화 나이프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요? 근데 나는 마음에 들기는 요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지만 제일 기본을 사. 요게 제일 기본 아니야? 그렇겠지? 살 아닌가요? 이 정도는? 요거? 여기 찾았어. 요거는 12색 24색. 근데 나는 12색 해도 될 것 같아. 12색만 살까? 12성만 해? 전문가들 아직 초보니까. 전 아직 미린이거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도 핑크핑크하게 해가지고 약간 핑크핑크한 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은 핑크핑크 찾았어. 오, 예쁘다. 이걸로 한번 짜잔. 예쁘죠? 핑크핑크하게 맞춰봤어. 그리고 여기 피치도 넣고. 어때? 프링이들, 우리 뭉치 너무 오랜만이죠? 뭉치도 인사해야지. 안녕, 프링이들. 지금 꽃 사고 간식, 뭉치가 좋아하는 간식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 간식 사주러 갈 거예요. 더워. 뭉치 얼마나 더울까? 이 털옷을 입고. 그래서 미용했는데. 너무 덥겠다, 뭉치도. 맞지? 맞지? 아, 프링이들. 밖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완전 땀 범벅이라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일단 미술 재료는 짠! 페인팅 오일이 필요하다 해서 사봤고, 붓은 804번이랑 808번을 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808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미니랑 중간 사이즈 요렇게 샀어. 그리고 나이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식빵에 버터 싹 발라먹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생겼어. 여기는 오일 컬러. 오. 이렇게 다 쏟아지는 거 아이가? 짠! 엄청 많지, 컬러. 고객님 헤어 컬러 무슨 색깔로 하시겠어요? 하는 그런 컬러 차트판 같은데? 염색할 때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나도 근데 탈색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탈색을. 프링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캔버스를 샀어요. 어, 요거 뒤에 요거는 뭐지? 마지막으로 꽃. 이제 화병에 담아볼게요. 짠!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아, 나 이거 어때, 어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알아? 까먹고 있었잖아, 방금까지.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반해서 산 화병이에요. 근데 요 컬러가 뭔가 핑크빛 꽃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핑크 비즈 사놨지. 어때요? 어때요? 자, 해제해드릴게요. 답답하셨죠? 짜잔, 공인해제. 저는 꽃꽂이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풀었거든요. 너무 막 꽂으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잘린다. 근데 이렇게 막 꽂아도 되는 건지. 자, 요렇게, 여긴 예쁘지? 어, 괜찮네. 예쁘지? 어. 어때? 막 꽂아도 예쁘다. 꽃꽂이에 소질 있나? 없나. 소질이 있는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소질이 있다면 배워볼게요. 안 꽂아지네. 오, 이쁘지? 어때? 이렇게? 예쁘다. 오, 아, 예쁘다. 오, 이쁘지? 화병 오늘 잘 어울리지? 핑크핑크랑. 짠, 너무 이쁘지, 프링이들? 잘했나요? 마음에 들어. 아까 산 치킨.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안 뺏어간다. 아주 좋아하죠? 자세가 근데 왜 그래? 이 손 뭐야? 맛있어? 많이 먹어. 프링이들, 뭉치 먹은 거 봐봐. 고기만 싹 발라먹고 사료는 여기 다 남겼어. 사료 다 남겼어. 짠, 프링이들. 우리 엄마 집밥. 쌈. 나물. 저 소세지는, 아,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해줄게요. 찌개, 순두부찌개. 그리고 쌈. 건강식. 집밥. 항상 요즘 스팸만, 햄을 먹어도 스팸만 먹잖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 마트에 갔는데, 요 어릴 때 추억에 소세지가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맛이라니까? 맨날 스팸만 먹다가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순두부찌개. 엄청 뜨겁지? 뚝배기라서. 맛있다. 맛있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제가 엄마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밖에서 밥을 먹거나 항상 배민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밥이 너무 그리운 거지. 말해줄 게 있어. 나 코로나 걸렸잖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한 2, 3주 동안 힘이 없었어. 그리고 2주 정도 목이 많이 아팠어요. 심각하게 아팠어, 목이. 제가 원래 따뜻한 차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데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고 꿀물 해먹고 씹어 먹는 그 비타민 있잖아요. 그것도 먹고 온갖 짓을 다 했어. 목이 진짜 안 나. 그 목에 진짜 칼이 있는 느낌. 아, 프링이들 밥 다 먹었어요. 밥만 먹으면 여기가 만두라인 되는 거 있지. 만두라인. 근데 햄 이렇게 싹쓸이했어. 짜잔. 난 진짜 애기 입맛인가 봐. 이런 햄이 너무 맛있어. 프링이들 마지막으로 뭉치 보여주려고. 뭉치 인사해봐. 안녕 프링이들. 안녕. 산책 갈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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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소소한 일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반가웠던 거 알지, 프링이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맞지, 뭉치야? 뭉치도 보고 싶었대. 맞지? 뭉치야. 얼굴 좀 보여줘. 우리 뭉치가 귀여운 얼굴. 짜잔. 안녕하세요. 이만 영상을 끝내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